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프로그램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전쟁은 꽤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탈환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 통제 비율은 17%나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각국의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전쟁 당사국과 이에 상관국 간의 인식과 설정 목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완충 중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자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 달성을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불법 침략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고 침략자에 대한 상응한 징벌의 부과와 빼앗긴 영토의 완전한 수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영토는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가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대중들이 자국이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전쟁의 지속 수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들이 전쟁을 지속하라고 지지하고 있으니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러시아의 제한적 수행과 미국과 서방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전력의 균형이 있기에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게 현재 러시아는 제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펼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펼쳤으면 진작에 벨라루스도 참전시키고 다시 키이우를 공격하려고 북부에서 내려왔겠죠. 물론 부분 동원령 발동을 통한 병력 충원을 통해 약 30만 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고 있고 자국 군수 산업 생산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무기와 장비를 지속 투입하고 있긴 하지만 제한전이긴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유럽 내 재래식 전력으로 2위이고 최소한의 저항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과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력 열세를 보완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대지 미사일에 미그 29 전투기, 최신의 전차, 수속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전쟁은 더 길어질 수밖에요. 서로 간의 군사력 차이가 각자의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게 되었으니까요. 또 세 번째로는 생각보다 국제사회가 확전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사실상의 대리전입니다. 특정 국가의 전략적 오판이나 의도적 도발에 의해서 언제든지 양측의 직접적 분쟁을 확산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의 확전이 불러올 파괴적 영향력을 잘 인식하고 있고 양측은 공세의 초점과 규모, 반여와 지연 수위를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와 서방세계 둘 다 한숨을 묶어두고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당장 러시아의 경우에는 북부전선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공세의 규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경우에는 관여와 지원 수위를 상황에 맞춰 제한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장기전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돈바스 전선을 중심으로 소모전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6.25 전쟁의 고지전과 같은 모습이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설령 이 대반격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끝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화협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미국과 서방세계의 전쟁 피로감이 많이 증대된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교전 당사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리전의 주체이자 전쟁의 지속 여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면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항전을 이어나가기도 힘든데요.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한 군사적, 재정적 부담과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지원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몇조 원씩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죠. 더욱이 500일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특히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으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요. 메릴랜드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여론이 9에서 15%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위시로 한 서방세계 내에서도 전쟁을 조속히 종결짓고 휴전하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영국 수낵 총리와 독일 숄츠 총리도 비슷한 맥락에서 젤렌스키에게 평화회담 고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유럽도 이렇게 평화회담을 하자고 선회한 이유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서방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 누적과 국민 여론의 부정적 여론 확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세계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의로운 평화의 달성이라는 원칙과 조속한 전쟁의 종식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수요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대반격을 하는데 군사무기를 지원해주고 유리한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설득 또는 압박하여 평화협상 재개와 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경우에도 초기에 설정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수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점령한 지역이라도 점령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3년 2월 21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점령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복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다음날에 비상회의를 통해 의회에서 4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제공과 파괴된 인프라 재건과 사회시설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법, 조세법 개정 등의 법률적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향후 평화협상 재개 상황을 염두에 둔 실효 지배력 강화 조치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여기라도 먹으려고 행한 짓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 같이 제3의 중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휴전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중국의 경우에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행보에 본격 착수한 모습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면 또는 비대면 정상회담을 계속 이어나가며 중재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비되는 평화촉진자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게 중재자 행보를 하고 있죠. 물론 이번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는 합니다만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어서 중재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당장 사방세계가 바라볼 때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시진핑, 푸틴 간 유대 등을 통대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하고 사방세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포함한 빼앗긴 영토를 전부 다 수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각종 최신 장비나 F-35 전투기 같은 거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사방세계도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승리보다는 다분히 의미 있는 전과의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소모전 양상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이고 어느 세력이 일방적으로 소모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평화협상 재개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어 그 상황에서 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휴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진 못할 거예요. 마치 남북한처럼 서로를 죽였던 상대다 보니까 정말로 때려 죽여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힘을 키워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할 텐데요.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막으려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사방세계에서 약속을 해줘야지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2의 한국전쟁을 막았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강력한 제동장치를 우크라이나에게도 제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